서산 부석사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결과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 재판 날짜가 잡힌 거죠? 네,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론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 보살자상인데요. 부석사는 이 불상이 자신들의 것인데 외국에게 약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국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2심에선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당시의 부석사와 지금 현재 부석사가 같냐 다르냐, 이 부분이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큰 쟁점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석사는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발굴 조사를 실시해 기와와 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석사 부지에서 과거 부석사 유물이 발견된 만큼 동일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석사 측은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찰 동일성과 함께 취득 시효와 유네스코 협약 등도 주요 쟁점인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본 간론지 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20년이라는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또 문화재 최종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불상은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또 소식 정리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